이렇게 메이커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혹시 앞에 오프닝 영상을 다 보고 오셨나요? 오글거려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 고개 꺾는 거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50번은 했거든요.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 하려는 메이크업은 아주 살짝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로윈 메이크업이니까 당연히 세야 되고 약간 이렇게 기괴스러우면서도 약간 무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무섭지만 예쁨은 포기할 수 없는 인간 말린 장미 같은 그런 추상적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제 이거 머릿속에만 있는 거여가지고 어떻게 메이크업으로 표현이 될지 전혀 모르겠고요. 지금 제 오프닝에서 제가 메이크업을 잘 했을까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화장 안 했으니까. 아주 또 새로운 첫 도전이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그것을 여기 이미지로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베이스 표현을 해줄 건데 저는 오늘 컨실러로 얼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극과 커버력 가지고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커버력. 처음 해봐요. 여기 컨실러로 얼굴 전체 다 도포해버리는 거. 근데 좀 재밌다. 커버력 보이세요 여러분? 아, 뭐 당연한 거긴 하지 컨실러니까. 아주 뻑뻑하고요, 아주 건조하고요. 지금 밀리지도 않고요. 쉽지 않아요. 얼굴이 너무 하얗고 아무것도 없어서 안 그래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이목구비를 다 죽여버린 느낌이네. 또 저한테는 붉은 섀도우는 아주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붉은 섀도우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 전혀 없고요. 빨간 빛이 있나 근데? 없는 거 아니지 지나? A few moments later. 또 오랜만에 등장한 우리 뷰리 팔레트 시작해볼게요. 쫄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다 묻어줄 거고 계속 제가 이거는 분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 쫄지 않을 거고. 자, 노즈 쉐딩 브러쉬에다가 이 붉은 컬러를 묻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놀라지 마세요. 전혀 놀라지 마세요. 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놀라지 마시고요. 제발 놀라지 말아주세요. 본래 제가 원래 코 쉐딩하는 그 모양 그대로. 괜히 코 쉐딩부터 먼저 했나? 진짜 술 취한 애 같네. 완전 그냥 규정병이 같네. 아니야 진짜 괜찮아. 쫄지 마. 안 쫄기로 했잖아. 잘할 거면서. 진짜 아이홀 쪽도 넓게 붉은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눈썹도 조금 짙은 색깔의 그런 붉은 컬러로 입혀줄 거기 때문에 눈썹도 한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어서 지나가줄게요. 제가 원래도 했었던 그런 음영 위치에다가 이 동일한 컬러로 똑같이 해줄 건데 조금 번지는 느낌으로 계속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이 표현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번진 느낌으로 표현해줄게요. 인중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입꼬리도. 여러분 그리고 저 지금 쫄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팩트. 조금 팩트를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 이런 분장 같은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지금 완전 처음이니까 진짜 잘 못해요. 잘 못할 거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잘 못할 거고 그냥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담아볼 테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그냥 지금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좀 아니었어. 지금 약간 입술 포진 생긴 애 같은데? 쫄지마. 너무 예쁘다. 눈두덩이 엄청 넓게. 평소에 제가 아이메이크업 하는 범위보다 넓게 진짜 눈썹 정도까지 다 할 수 있게. 이거 지금 섀도우가 아니고 그냥 내 눈 주변에 붉은 그런 멍이랑 핏기를 표현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눈 아래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아래로 과감하게.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재밌는데? 약간 안 하던 거를 이렇게 새로 도전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어. 지금 한 칼라만 미친 듯이 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건 없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이크업 하려고 진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뭘 보면 아실 수 있냐면은 비밀이에요. 아, 오프닝에서 이미 보셨겠구나. 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렌즈. 렌즈 탔어요, 여러분. 저 진짜 그런 특수 분장용 렌즈 처음 사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러 렌즈 가게 갔는데 이게 카라 이름이 뭐냐면은 뱀파이어 레드 컬러예요. 그걸 미리 알아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뱀파이어 레드 주세요. 네? 뭐라고요? 뱀파이어 레드요. 뱀파이어 레드요? 근데 뒤에 세 분 계셨거든요, 다른 손님? 다 각각 다른 손님? 세 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수 필요하세요? 아, 도수 필요 없어요. 도수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이거는 특수 분장용 렌즈이기 때문에 절대 한 달 이상 착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한 달보다 조금 적게 착용하시면 그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다 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저의 패션은 퇴근하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완전 자켓 입고 완전 커리우먼처럼 그렇게 여기 아이패드 들고 또악또악 걸어가고 있었는데 구두 신고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민망했다. 조금 민망했는데 좀 설을 내가 너무 재밌어. 최근 한 메이크업 중에 가장 흥미있고 물론 제일 떨리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 이거 할로윈 메이크업 하고는 싶었는데 계속 속으로 아, 하진 말아야겠다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분장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애초에 못할 거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출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린 장미 메이크업을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말린 장미? 할로윈스럽게 말린 장미 메이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 해보고 방치면은 영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죠? 그리고 쉐딩도 해줄 건데 쉐딩도 동일한 컬러로 이렇게 감싸듯이 해줄 거예요. 근데 아주 조그맣잖아요.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를 잘 손으로 모아가지고 슉슉슉슉 올려가면서 이렇게 잘 묻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 와, 이런 컬러로 이렇게 얼굴 전체에 치덕치덕하는 건 처음이니까 저도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 약간 퇴폐미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색감을 좀 얹어주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디테일을 줄게요. 쪽 헤어라인에다가도 전체적으로 좀 붉은 느낌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간 퀭한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광대 아래쪽에다가도 음영을 좀 넣어줘서 퀭한 느낌을 강조를 해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 일단 1차로 한 가지 색깔로 일단 베이스 음영을 요 정도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요 컬러를 지금 얼굴 전체에 다 똑같은 컬러로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더 짙은 컬러가 있어요. 요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조금 더 좁은 영역에다가 이렇게 다시 또 동글동글동글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눈 움푹 파인 아이홀 정도까지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처음에 썼던 컬러로 여기 코끝 한 번만 끊어줄게요. 조금 더 캐릭터스럽고 인형 같은 느낌이 들도록 여기 코끝을 좀 동글동글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다시 또 묻혀서 약간 처음에 쓴 그 컬러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조금 더 좁은 영역에다가 더 짙은 계열의 이런 붉은 컬러로 지금 음영을 쌓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웃길 수 있지만 완성되면 괜찮을 거예요. 진짜 제일 짙은 컬러 묻혀서 여러분 집중하려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실수할까봐 말을 못하겠어. 지금 제일 짙은 컬러를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가장 깊은 음영을 지금 넣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잡아주려고 그리고 다시 넓은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눈동자 주변에 가까운 부분은 더 다크하게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싶은데 되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 에뛰드 팔레트인데
뒤에 약간 펄감이 있는 진한 찌트 컬러가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이 브러쉬에다가 좀 묻혀서 이번에도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과감하게. 이게 약간 섀도우가 오래돼가지고 다시 바꾸자. 좀 뭉치네요. 그리고 언더 쪽. 약간 지금 좀 뭉쳐서 살짝 별로 됐어. 완전 예뻤는데. 너 별로 될래?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 아, 여기만 너무 뭉친 것 같아, 섀도우가.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분장이니까 좀 뭉쳐도 돼. 그럼 반대쪽도 뭉치게 해주지. 끝이 뭉쳐버리면 돼, 슬리. 다시 블러셔 브러쉬에 요 컬러 묻혀서 여기 광대 아래 여기 좀만 더 강조해줄게요. 여기. 여러분 눈썹은 오늘 요걸로 그려줄 건데 얇고 좀 산이 있게 눈썹을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요거 아이라이너이기 때문에 삐끗하다가는 아주 그냥 끝장이에요. 다시 세수하고 다시 해야 돼가지고 집중해서 신경 써서 그려줘야 되거든요. 스크류 브러쉬로 결만 조금 살려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동일한 제품으로 아이라이너도 오늘 같이 그려줄 건데 이렇게 라이너의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일단 라이너로 약간 또렷하게 만들어주자고요. 저는 분장을 하는 중에도 스머징은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거예요. 속눈썹은 제가 저번에 살짝 실패했었던 그 다이소 속눈썹을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오늘은 분장이니까 과해도 되겠지 싶어서 데려왔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우선은 뷰러로 살짝 속눈썹만 찝어줄게요. 어머, 분장을 해도 속눈썹은 진짜 중요해. 이렇게 뷰러를 찝어줬는데 약간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가보자! 내 속눈썹 좀 붙일 때 되지 않았니? 여러분 잘 붙였어요. 지금 이게 풀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풀은 굳으면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마르는 동안 반대쪽 붙여볼게요. 이제 여러분 하이라이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좀 광이 빡 하는 이런 하이라이터를 일단 여기 코끝, 이렇게 노즈, 그리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여러분. 짜자잔, 너무 예쁘죠? 아, 다크 그 자체야? 아, 대박. 아, 대박이다.